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배할 때 주의 구원 날마다 거하게 하소.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님 우리의 성령님 우리의 모임 중에 오셔서 주의 진정한 사랑 알게 하.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임 중에 오셔서 주의 진정한 사랑 자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 순전한 마음과 한번더 고백합니다. 순전한 마음과 마음과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배할 때 주의 구원 날마다 더하게 우리 한번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성령님 우리의 성령님 모임 중에 오셔서 보시면서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마음과 기쁨을 서로를 섬기며 예배할 때 서로 손을 붙잡고 순전한 마음과 기쁨을 서로를 섬기며 오늘 이 날
저녁에 주의 구원 날마다 우리 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날 저녁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 얻을 백성들을 더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걷어가 주시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은 벗어지고 우리 안에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순전한 마음과 형제님 자매님의 삶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배할 때 주의 구원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오늘 이날 저녁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번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날 저녁에 오순절 성령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옆에 분 안아줄 수 있는 분,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안아줄 수 있는 분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뒷분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다섯 명 이상에게 선포하십시다. 당신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하늘에 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다같이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하늘에 이뤄진
다시 한번 저기 계신 분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세게 하시면서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분 세 명 이상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예수만 전하십시다. 아멘. 오직 주 향한 믿음 지키기 원하네.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히
온전케 하실 예수만 보리.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 구원하신 주를 위해 나 무엇으로 그네 보답할까. 예수의 심장으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만 온 땅 가운데 존귀케 되도록 내가 선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향한 믿음 지키기 원하네.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보리.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 구원하신 주를 위해 나 무엇으로 그네 보답할까. 예수의 심장으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만 선포합니다. 땅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갖고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갖고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갖고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예멸 유관주 앞에서 받았으리. 영원토록 보좌 앞에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가서,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이름. 우리 그 주님 앞에 한번 두 손을 높이든 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날 저녁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사랑 주신 그 부어주신 그 넘치는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가운데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날 저녁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전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붙들어 주시사, 예수의 사랑 증거하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군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 오늘 19장은 19장을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19장은 서정적인 시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는 시고요. 이 시는 점진적 압축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시인은 이 우주로부터 그리고 소우주인 자신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 하늘로부터 자신의 마음으로 압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시에는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이 일반 계시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을 드러내심, 창조된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주 만물, 하나님 만드신 피조의 세계는 큰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당신을 소개하시는 큰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아주 작은 책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눈이 흐려져서 이 피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웬만한 사람이 너무 영적으로 어둡지 않다면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우리의 감수성이 훈련되고 또 영적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오늘 우리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당신의 계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그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 육부에는 잘 안 외우는데 사도신경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세례 받을 때 시험 치죠, 이거, 그죠? 처음에 어떻게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제일 첫 번째가 창조예요. 창조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백업 이 소리 조금 더 낮춰주세요.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큰 싸움이 여기 있죠? 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조와 과학이 충돌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론에 대해서 많은 공격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뭘 배우죠? 진화론을 배워요. 아마 오늘날 세상 안에 깔려져 있는 엄청난 사상의 가장 핵심 가운데 뭐가 있는 진화론이 있어요. 진화하는 거예요. 예. 아마 우리가 학교에서 영향을 받았던 모든 부분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학과 이 신학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충돌하지 않아요.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다윈의 진화론은 추정에 의한 결론입니다. 추론이에요, 추론. 사실에 근거한 과학이 아니고 추론, 가정입니다.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과학의 이론을 엮어가면서 결론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미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화론은 비과학적이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림, 어떤 작품을 보면 만든 사람이 있죠. 우리가 만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그림을 볼 때 그런 걸 느껴요. 그림을 볼 때 그 그림을 누가 그것을 그렸느냐. 유명한 작품은 우리가 보면 금방 알죠,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금방 보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들은 딱 보면 알죠.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마크로스코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유효 이미 죽었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림. 근데 그 그림을 보면 나도 그릴 것 같아요. 너무 심플해. 그냥 아주 심플한 컬러를 가지고 그대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가에 약간 다른 색깔로 둘러놨는데 진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의 전람회에 갔는데 음악을 아주 잘 기가 막힌 이제 바하의 음악을 첼로곡을 참 은은하게 깔아놨더라고. 그리고 그 작품들 앞에마다 방석을 갖다 놨는데요. 앉아서 그 그림 앞에서 수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옆에 저도 심오한 듯이 있어봤는데 감이 안 오더라고.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림의 문외한은 그 그림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림을 아는 사람은 그 앞에 그 그림을 통하여 그 작가의 사상, 철학, 그의 심경, 그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심경, 환경, 경험, 그 작가가 어떤 시대에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 알고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뭘까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중들이에요, 관중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도 그냥 걷지 않아요. 꽃을 보면서도 그냥 보지 않아요. 과일 하나를 보면서도 그냥 먹질 않아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무 가지를 하나 보면서도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는다는 것.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이 지나면서 하신 말씀 마지막 말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리에이터, 하나님의 크리에이션들이에요. 창조물들이에요.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것. 자,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른다. 무슨 얘기죠? 은유적인 표현들인 거죠. 오늘 이렇게 보면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신랑이 밤에 안식을 누리고 아침에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올 때 미소를 지으며 탁 나오는데 태양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 말하고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보다 더 강력하고 분명한 소리로 이 모든 피조의 세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가 문을 열듯이 태양을 하늘에 띄우신다는 거예요. 저녁에 이부자리를 펴듯이 밤하늘에 별들을 펼치시고 등잔에 불을 피우듯이 밤하늘에 별들의 불을 피우신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것은 반복적인 일을 말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죠. 끊임없이 태양이 뜨고 또 달이 뜨고 태양이 지고 그런 계속적인 반복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인 피조물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여 우상으로 만들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면 이 피조물을, 이 자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수하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이 시편의 반은 다윗이 지었어요.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시인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양떼를 치면서 들판에서 자연과 함께하였어요. 그 피조물의 그 널려져 있는 들판과 밤에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의 시적 감수성이 막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 조약돌을 주우며 무릎을 꿇으며 조약돌을 줍고 그것을 매만지며 물맷돌을 만들고 그리고 맹수를 쫓기도 하는 그 일상 속에서 그는 그 피조물 속에 깃들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의 영성은 자연세계 속에 닦여졌어요. 자,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는 참 안타깝죠. 미세먼지. 밤하늘에 별을 본 적이 있는 분들, 별이 있긴 한가요? 제가 호주에 살 때는 그 시드니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블루마운틴이라는 곳이 있어. 블루마운틴이 가면 그 산장에 한 2박 3일 정도 있을 때가 있어.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 하면 불빛도 없어요. 아주 숲들이 우거져 있는 그 산 안으로 들어가면 산장에 있는데요. 저녁에 바깥으로 나오면 은하계 가보여. 그냥 별들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 천년의 그 환경 속에서 오늘 성경의 이 말씀들이 와닿죠. 오늘 여기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같은 언어 같은 소리들은 없지만 다윗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어로도 말씀하시지만 지어진 피조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텐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 나와봐라.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세어보아라. 별 하나, 별 둘. 셀 수 없는 무별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그냥 별만 본 게 아니에요. 그 별을 통한 하나님의 그 피조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드러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그 하늘은 다른 거죠. 지구는요,
망원경으로 발견할 수 있는 10만 개의 정도의 별로 구성된 은하계 일부라고 그래요. 10만 개의 정도의 별들로 구성된 이 은하계의 하나에 불과, 일부에 불과하는 만원경으로 볼 수 없는 은하계의 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은하계의 수가 100만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천계가 어느 정도 넓은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알지 못해요. 과학자들이 아는 것은 천계를 보는 망원경이 발달된 만큼만 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주가 넓은지,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은하계의 숫자만 해도 은하계가 하나가 10만 개가 넘는 별들이 모여 있다면 그게 100만 개가 넘는다고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끝없이 별들은 소멸되기도 하고 어떤 별들은 끊임없이 생성되기도 해요. 지구보다 더 어마어마한 별들이 하나님이 대롱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공중에 다 띄워서 매달아 오묘하게 움직여가게 하세요. 그래서 뉴욕의 하이덴 전문대의 한 천문학자는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무신론자인 천문학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 이 우주의 천계를 연구하면 압도적인 하나님의 창조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여러분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 새의 소리들, 바다의 파도 소리들,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우리가 너무 죄로 오염돼서 타락해서 이 피조세계를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 메시지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나무를 보면 그 나무를 보기 전에 그 나무가 있기 이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조세계들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또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것. 요한복음의 이 1장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시편 65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밤에 반짝이는 별들이나 떠 있는 달의 은은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의 작은 세상의 피조물 하나하나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 그 경이로움. 저는 과일을 먹을 때도요 그냥 안 먹고요 과일을 묵상해요. 있으면 그냥 막 먹지 마세요. 자세히 보세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과일들을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맛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고 향기도 다양하고 어떤 때는요 어떤 과일을 보면 참 신비해요. 최근에도 보면 키위를 먹는데 어떻게 중앙에 다다다다 까만 씨앗을 다다다다다 그냥 주셔도 먹을 텐데 아주 예쁘게 태어났어. 딸기를 먹으면 딸기는 또 끝에다가 다다다다다 붙여놨어.
지난번에는 귤을 반을 딱 잘라서 쟁반에 우리 자매가 딱 갖다 놓는데 그 어떤 빛의 반사가 되면서 다이아몬드 같더라고요. 얼마나 컬러도 예쁘고 그 입자 하나하나가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작은 막들이 아주 미세하게 칸막이를 만들어 놓으면서 서로를 구분시키면서 아주 탱글탱글하면서 아주 주이시하게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날은 너무 아름다운 거. 먹기가 너무 아름다워. 아까워. 근데 먹었어요. 먹었어요. 너무 아름다워. 리차드 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바다 냄새를 맡고 해변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군중을 보고 이마 위에 태양과 뱃속에 허기를 느끼고 대기의 소금기를 맛보며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려 하곤 했다. 제가 아프리카에 케냐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만난 선교사님의 부인이 내가 이렇게 뜨거운 신발을 벗고 신고 있어도 뜨거워서 서 있을 수 없는 그 땅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 너무 대견해서 어떻게 이렇게 계시냐냐. 나는 며칠도 있고 싶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 이 여자 선교사님의 얘기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녁에 초저녁이 돼요. 해가 딱 지니까 희한하게 아주 그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바람의 매력에 빠진 거예요. 그 뜨거운 여름에 사계절이 뜨거운데 낮에 그렇게 장렬한 태양에 숨이 막힐 것 같은데 해가 떨어지면 그 초저녁에 불어오는 이 바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선선한 바람이 자기 온몸을 부드럽게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온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자기를 떠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느껴보려고 했는데 전혀 안 느껴지더라고요. 빨리 오고 싶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는구나. 여러분, 거대한 산과 들을 보면서도 놀람을 금할 수 없지만 창가의 작은 화분 하나에 심겨진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은 나무들 안에서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색깔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찰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감수성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나무들이 꽃 잎사귀의 줄무늬를 통해서 무당벌레를 통해서 새의 깃새에 새겨진 영롱한 색깔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터치를 보게 됩니다. 비나 눈이 올 때 온 세상을 적시고 덮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물을 통하여 온 땅의 충만함을 보게 되는 것. 저는 하마나 혹은 코끼리, 팬더 이런 동물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유머 감각을 보게 됩니다. 센스 오브 휴머. 가마. 그 코끼리. 하나님이 그 만드실 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쭉 얘는 조금 더 빼볼까? 쭉. 팬더. 점을 하나 찍어봐. 너무 센스 있는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 우리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미적 감각을 만나게 됩니다. 아, 기가 막힌 아티스트. 그렇게 수 없는 꽃들, 수 없는 쉐이프로
인간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칼라로 인간의 뇌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거대한 우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느낍니다.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 자, 만물이 그저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져 던져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돌보십니다. 온 만물들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동물이나 식물 마찬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유지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농부들이 가을에 수확하지만 단순히 땀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이 가물어서 농부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씨를 기가 막히게 경작을 해서 씨를 뿌렸다 한들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존 칼빈은 개혁자인 존 칼빈은 그런 얘기예요. 그냥 비가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이야기의 주제는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파종과 수확을 통해서도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것이 주의 은택이라는 거예요. 주의 은택.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생명들은 계속 피어나고 자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과일들을 먹을 때도 죽음과 생명의 법칙들을 느끼고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썩어요. 죽어요. 근데 그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발화되게 합니다. 이 과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법칙이 오늘 자연의 세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죽음과 생명의 이 반복의 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가끔 우리는 하나님에게 섭섭함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 때.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왜 주님이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쑥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깊이 주목하여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염려가 끝이 날 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인다면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지 않냐? 하물며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 메시지죠. 근데 사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러 갈 때 이 새 한 마리도 보면요 오묘해요. 뭐예요? 그게 무한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새 한 마리에도. 호주에 있을 때 제 사무실에 창문으로 보면 강변이에요. 몇 마리의 이 새들인데 이 과가 어떤 과인지 모르는데 약간 두루미 과 비슷한데 이 주둥이, 부리가 굉장히 길어요. 꺾일 것 같을 정도로 길어요. 그 지금 왜 쓸데없이 이렇게 기나? 알고 보니까요. 그 습지를 파고 들어가서 벌레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리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는 그곳에서 가장 합당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책을 사서 볼 수도 있어요. 깃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의 깃털에 관련된 것만 연구해서 책에 있어요.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 그 상모솔새라는 게 있어요. 상모솔새라는 게. 이 솔은 북극 쪽에 자라는 새인데 티스푼만한 정도의 새입니다.
아마 가장 작은 새로 알려져 있어요. 형체를 보기 좀 어려울 정도 작은 새예요. 그런데 이 새가 완전 얼음으로 뒤덮여진 북극에서 얼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그 얼지 않게 하는 게 깃털의 오묘한 깃털이 주는 그 힘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새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마치 파리처럼 날개짓을 해요.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 얼지 않는 거예요. 모든 영하 3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순간적으로 다 얼어버려요. 그런데 요만한 생명체가 안 온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동네에서 먹이를 찾아내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냥 만들어서 던져놓은 게 아니라 살도록 만들으셨어요. 절대 죽지 않고 살도록. 여러분 철새들을 잘 알잖아요. 철새들은 수천 킬로로 날아가는 황제 이 인도 기르네기는 매년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9천 미터 상공을 날아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9천 미터.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태평양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리로 날아가려면 새들은요 자기 체중을 그 날아가기 전에 철새를 이동하기 전에는 자기 체중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우리보다 나아요. 아무거나 먹지 않고 굉장히 고단백을 적절하게 먹으면서 자기의 몸을 관리 유지하면서 먼 곳으로 날아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GPS 하나 없어도 정확하게 습지, 그 습지가 있는 물이 있는 곳에 냄새를 맡아서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비게이터 달린 차를 타고도 헤맬 때가 있는데 누가 새가 머리 나쁜 사람을 새머리 그랬죠. 새를 무시하는 거예요. 새는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다. 여러분 오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저런 작은 새 한 마리도 내가 책임을 진다.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다. 먹이고 입힌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너가 걱정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생명을 가꾸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세요. 저는 아프리카에 사막, 진짜 서 있기 힘든 그곳에 자라는 나무를 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 시딤나무가 그거예요. 시딤나무. 나무가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요? 근데 시딤나무는 자라는 거예요. 꽤 크게 자라요. 그리고 그늘도 만들어요. 놀라워요. 어떻게 가능하죠? 알고 보면요, 시딤나무는 그 물의 속에서 가느다란 뿌리가 끝도 없이 밑으로 내려가요. 굵은 뿌리는 내려갈 수도 없어요. 이미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아주 미세한 가는 뿌리가 끝도 없이 그 모래를 파고 밑으로 내려가서 물이 있는 곳까지 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식물도 동물도 공중에 나는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피조물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 속에 살아가는 영성이에요. 영성. 우리의 눈이 열리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고,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특정한 공간에서만 예배가 아닌, 하늘과 바다와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가 가능해요. 여러분, 감추어진 것을 보려고 하면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영이 열려지면 우리를 둘러싼 피조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형식이나 틀을 벗어나서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압도를 당할 수가 있어요. 저는 꽃을 좋아하거든요. 꽃을 한 번씩 보면 피어날 때, 막 피어날 때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와우, 경이로움에 빠져. 그 안에 우주가 있어. 신비로워요. Majesty, awesome. 시편 104편 24절에 이런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꽃을 보면서 그냥 보지 마세요. 때로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채소를 씻으면서, 때로는 산책을 하는 가운데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일상 속에 지쳤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물과 이 피조물에 대한 관조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관조.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나오죠? 시가 되는 거예요. 시. 그게 시가 되는 거예요. 사물과 대화를 하면 그게 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여러분, 시편의 시, 이 시편은 너무도 아름다운 시들이 많아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줘요. 여러분, 시가 왜 위대한 줄 알아요? 시는요, 몇 구절을 읽는데 내 영혼을 막 흔들어 놓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집이 몇 개 안 적어놓고 얇은데도 비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욥기서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묻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다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Where are you? 그때는 굉장히 절박한 질문이죠. 하나님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힘든, 고통도 힘들지만 고통 그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그 고통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자, 욥의 질문에 이 욥기서를 보면 한참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 대신에 인간의 말들이 무성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욥기 후반부에 38장부터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욥의 고난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재미가 별로 없는 듯한 얘기, 자기의 고통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닷물을 막은 자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 땅의 넓이를 네가 청량하였느냐?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너가 아느냐?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보라. 너가 능히 낚시로 악을 낚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욥에게 전혀 동문수답과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너가 이것을 아느냐? 너가 하겠느냐? 너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 너가 뭘 아는 게 있냐?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질문 속에 하나님께 욥이 손을 들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질문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모든 피조물 속에 계셨던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이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어디다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욥은 회개합니다. 얄팍한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가름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부터 욥이 쫙 깔아져요. 차분해져요. 고분고분해져요. 자신의 수준의 미천함을 알게 된 거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적은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좀 많을 때가 언젠가 하면요, 뭘 모를 때예요. 뭘 알면요, 말이 적어져요. 저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30대 때는요, 내가 한국을 다 뒤집어 놓을 줄 알았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이제는 그런 소리를 못해요. 막 한국 교회 막 열변을 통해서 막 목사님들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러고 있어. 이제는 그런 말 못해요. 매일 주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딱 하나만 남아요.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압도를 당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져요. 찬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이 6절이 뭔지 아세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함.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수성이 살아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오늘 이 피조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피조물 속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고 그 이름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일상 속에 그 신비와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이 일상의 영성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2절 한 절만 읽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보잖아요. 여기 바다, 해운대 바다, 광안리 바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길을 걷다가 하늘을 보며 그리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때로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는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이 석양이 질 때 차를 타고 가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속도를 늦춰야 돼요. 거기에서 장관에서 우러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 들리는 소리는 없고 언어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리로 지금도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